뭐 물어보세요. 어떻게 하면 그 연애를 잘?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잘하셨나요? 진짜 너무 귀여웠어. 이건 진짜 컨셉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그 컨셉은 아닌 것 같은 게 만나는 이성마다 플러팅을 하고 다니거든. 요즘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. 아 그게 근데 마음의 문이 진짜 그 여러 사람한테 열려요? 확 확? 네가 급해봐. 어? 네가 급해봤어 아, 살면서? 저도 궁금한 게 네. 어떻게 한 명한테만 열려요? 아하. 아, 좋아. 제가 다양한 사람한테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. 사람이라면 뭐. 물론 지은이 같은 살. 연애를 하면 전 한 명한테만 올인을 아예 그냥.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올인을 네, 하시는. 그 사람도 올인을 하는 건데. 근데 그러다가 딴 데 열리면 어떡해요 또? 안 열리죠. 딱 야, 이 사람을 봐야겠다. 근데 거기까지 나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. 그럼 최근에 그래도 연애를. 연애는 안 한 지는 엄청 됐지만 썸은 정말 많이 탔죠.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썸의 기준이 뭐였어? 이거 썸인가요? 그건 사귀는 거죠. 그치 이건 사귀는 거지. 이거 이거 사귀는 거지. 뭐지? 이거 사귀는 거지. 나 뭐 잘못 걸린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왜? 아니 그러니까 그럼 썸의 기준이 뭐예요? 썸은 저는 연락하는 거? 되게 자기 전이랑 자고 일어나서 연락하는 사람이 썸이에요. 전 제 기준에서 자기 전에랑 그럼 잘 자 하고 일어나서 일어났니? 일어났어 요건 썸이에요. 요게 썸이에요. 연락 그게 썸이죠. 그럼 네. 그러다가 사귀는 건 뭐야? 그러면서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스킨십 하면 썸. 손잡으면 사귀는 거. 아니 혹시 밤이나 아침에 연락해 그리고 나서 데이트도 해요? 그냥 뭐 영화 뭐 나왔던데 볼래? 그럼 보고 그게 썸이죠. 그건 썸. 스킨십이 없으니까 영화 썸. 맞아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왜 끝나는 거예요? 영화를 봐요. 연락도 해. 아침에 잘 잤어? 잘 잤어. 나 잘 들어갔어. 그렇게 연락을 좀 평범하게 이렇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연락이 좀 뜸해져. 아, 그리고 답장이 좀 영화 뜸해지고. 뭐 볼래? 나 그날 바쁜데.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야. 아. 바쁠 수 있잖아. 바쁠 수 있죠. 그다음 주도 어때요? 바쁘죠. 네. 그다음 주도 바쁘더라고. 바쁘더라고. 사실 바쁜 건 제가 더 바쁘거든요. 저는 심지어 외국 나갔다고 오거든요. 그치, 더 피곤한데. 가구지가 팔자 올려야 돼. 이거 진짜 맛있겠다.